내가 우리 오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둘째 오빠를 되게 존경하고, 오빠도 나를 되게 예뻐하고. 근데, 가족 앞에서 가족을 때릴 때, 내 앞에서 이제 우리 오빠가 회초리 같은 이렇게 그걸로 엄청 때리고, 그리고 진짜로 TV에 나오는 것처럼, 이렇게 족쇄 이렇게 차여가지고,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때려요. 그러니까 저는, 오승우 각자라고 이렇게 두꺼운 각자가 있어요. 그 각자 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무릎에다가 각자를 이렇게 끼우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앉게 만들어가지고 30분도 아닌 8시간을 그렇게 앉아있고. 그러니까, 그게. 그리고 고무줄로 또 고문을 해요. 그러니까 고무줄을 가지고 약한 고무줄이 아니라 되게 두꺼운 고무줄을 가져다가 말해라 말해라 안 말할 때 이렇게 탁 때려요. 그럼 그 고무줄이 진짜 아프거든요. 정말 진짜 이 살이 다 까맣게 될 정도예요. 내가 다 뒤집어쓸게. 모든 걸 내가 다 했다고 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가족을 지켜라. 이런 마음을 오빠한테서 받아가지고 힘들었지만 진짜로 오빠 두고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숙소도 오빠랑 나랑 같은 이렇게 방인데 내가 옆방에 있고 오빠가 이쪽 방에 있었는데. 오빠가 여기서 계속 나한테 노래 불러주고 그랬어요. 내가 힘들어하고 못 자고 그러니까 밤에 여기서 노래 불러주면 내가 그 노래 같이 따라 듣다가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배관 같은 게 지나갔거든요. 거기다 대고 오빠랑 얘기를 막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오빠가 엄청 매 맞고 나안 맞게 해주려고